패러다임이 명확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MZ세대들의 이탈에 대처를 할 필요가 느껴지는데 그 이제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있을 이제 카카오 네이버 좀 여쭤볼게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책을 쓸 당시랑 지금이랑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 좀 고퍼긴 하잖아요. 네. 그 카카오의 고퍼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카카오가 올해 3월인가 2월까지만 해도 PER이 250배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250배라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시장이 원체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던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카카오 PER이 뭐 17배, 18배로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PER은 되게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맨 위에 시가총액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역수를 취하면 기대수익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게 결국에 자본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자본이라 하면 주주가 이제 낸 돈이니까 그 내가 낸 돈 대비해서 당기순이익 즉 돈을 얼마나 리턴이 오는지 그런 프록시로 잡으면 일반 예금금리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ER이 250배라고 하면 이제 금리가 0.4%인데 아무도 이제 0.4%를 기대하고 넣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보통 PER이 250배라고 하면 당기순이익, 즉 분모에 있는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이것이 역수를 취했을 때 10%, 20%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그 당시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고 시장의 유동성도 워낙 많이 풀렸고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높은 PER을 적용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거시경제도 악화가 됐고 거버넌스 이슈, 특히 카카오페이를 위시해서 거버넌스 이슈도 터지고 실적도 오히려 이제 작년보다 역성장한 분기가 있을 정도로 안 좋은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많이 PER이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심지어 예금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뭐 저축은행 같은 데 광고를 보면 5%, 뭐 5.5% 이렇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시대에서 굉장히 실적이 빠르게 오를 거다라는 컨센서스를 가진 기업 외에는 아무래도 PER을 뭐 30배 이상, 50배 이상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PER을 받는다고 알려진 뭐 테슬라의 경우에도 이제 TTM,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지난 12개월을 트래킹해봤을 때 평균 PER 값을 구하면 53배 정도더라고요. 그런 테슬라도 이제 많이 내려온 만큼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PER을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그냥 뭐 카카오를 떠나서 PER한 수치를 이제 이게 어쨌건 PER이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뭐 가치 투자 책들을 보면은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PER 낮은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PER이 이제 높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뭐 이 기업의 뭐 미래를 보든 성장성을 보든 하면서 몰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고 그러면서 PER이 자연스럽게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 PER 자체가 지금은 높아 보이지만 정말 그 기업의 실적이나 매출이 잘 나와주면은 이거 올라가면서 PER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그 PER 자체가 높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고평가됐으니까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PER이 높을수록 이거는 성장성이 그만큼 사람 높게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PER 수치를? 보통은 경쟁사와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종종업계.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CJ제일제당의 PER이 뭐 10배라고 했을 때 오리온이 만약에 8배라고 하면 무턱대고 이제 오리온이 싸니까 산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업에 종사하고 있고 식료품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있는데 뭐 소맥이나 뭐 이런 바라 막 이런 현미들을 진짜 농장에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공하는 이제 소매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분 같은 걸로 SPC 삼립이 하는 것처럼 빵을 가공하는 제과제 빵 뭐 아니면 뭐 도시락 만드는 단계 이런 가공 단계가 있는데 CJ제일제당은 이런 걸 다 하는 전공정 기업이고 오리온은 앞에 단계는 잘 안 하고 뒷단계에 주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전공정 기업이 가지는 그런 가치가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PER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동종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무턱대고 PER이 낮다고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인 밸류에이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카카오는 무엇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카카오는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아무래도 네. 한국인을 대상으로 네. 가장 많은 MAU를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MAU는 모르시는 분들을 네네.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서 네. 월 순이용객 그 정도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MAU뿐만이 아니라 DAU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도 네. 굉장히 굉장히 많고 네. 그런 카카오톡이라는 굉장히 유일무이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이 쓰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빈도로 쓰는 네. 거를 운영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 네. 적은 마케팅 비율, 적은 마케팅 비로도 초기 고객을 굉장히 가파르게 유입시킬 수 있는 기업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비즈니스들이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정부 규제가 없으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기반을 갖고 있는 회사다. 네네. 이제 카카오랑 많이 비교되는 회사가 네이버잖아요. 네네.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랑 보통 카카오가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데 좀 차이가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뭐 영업이익률을 봐도 네이버는 20%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네. 작년까지는 한 10% 언저리였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네. 근데 그렇게 나는 이유가 광고 매출에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네이버는 아무래도 포털 사업자 뭐 카카오는 이제 비즈톡 광고라고 해서 네. 이제 저희가 카카오톡을 키면 위에 광고 배너 같은 게 뜨는데 네. 거기서 오는 거를 이제 톡비즈, 뭐 비즈 광고 매출 뭐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 비율이 카카오톡은 이제 15%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네이버는 이제 거의 50% 뭐 47% 이런 걸로 지난 분기에는 광고를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고의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미 플랫폼은 갖춰져 있는 이제 바꿀 수 없는 하드 에셋, 즉 고정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광고 수익은 이제 원가율이 0인 매출인 셈이죠. 네네. 그러니까 광고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원가율은 개선될 수밖에 없고 그럼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10% 20%의 차이가 생기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연 확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푸시마크라고 해서 미국의 당근마켓, 우리나라 당근마켓 같은 건데 그걸 2조를 들여서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최수연 대표가 새로 취임을 하면서 좀 더 카카오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외연 확장하기 이전에도 보통 네이버를 내수 기업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대략 카카오보다 그 외부에서 오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나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카카오톡 같은 지위를 네.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국내 주식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보셨을 때 네. 카카오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이슈 레이징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디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세요? 저는 실제로 네이버에 작년에 투자를 했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로직 중에 이제 하나가 네.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무래도 아직은 좀 내수 산업에 가까운 것 같고 네. 네이버는 원체 사업체 자체가 일본에도 많고 동남아에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탑라인 성장에 있어서 좀 더 카카오보다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고퍼도 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네. 전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 할 것 같아요. 아 카카오는 그러면은 뭘 붙이기만 하면 다 되니까 사실은 뭐 붙이고 있고 사실은 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 생각하시는지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정부라는 이제 조정 불가능한 변수가 있다는 점이 리스크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카카오가 내놓는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모빌리티, 뭐 뱅크도 있고 페이도 있고 이런데 정말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기능을 하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나 모빌리티처럼 정말 완전히 동떨어진 분야 정도인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출범 당시 그리고 상장할 당시에는 정말 핀테크나 뱅크계에 새로운 혁신을 주겠다 이렇게 출범을 했지만 네네. 지금 뭐 거버넌스 이슈도 터지고 그쵸? 거버넌스 네. 이슈 외에도
실적 측면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못 이루면서 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핀테크나 뱅크의 답습에 지나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굉장히 좀 일리가 있어 보여서 네, 좀 무분별하게 향후에 이제 굉장히 고포텐셜을 가지고 성장할 거라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제 카카오톡이 한 먹통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때 이제 기사 보니까 10대들은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 네네. 왜 몰랐냐고 했더니 네.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그거를 네. DM을 주고받는다 했는데 네. 작가님은 인스타로 DM을 소통하시나요? 아니면 카톡을 많이 쓰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카톡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인스타를 안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스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그 패러다임이 명확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저희 10대 때만 해도 페이스북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네, 요새는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이 4, 50대 정도밖에 없는 그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10대들은 다 인스타나 이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플랫폼으로 네, 하더라고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네. 로블록스 네. 같은 걸로도 막 소통을 한다고 진짜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MZ세대들의 이탈에 좀 대처를 할 필요가 느껴지는데 그것도 살짝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아까 네. 제가 카카오라는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 카카오톡이라는 그쵸. 정말 말도 안 되는 MAU를 뽑아낼 수 있는 사업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네. 했는데 저나 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특히 텔레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네. 거기서 제공하는 리딩방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 오픈 카톡 아예 분리하겠다라는 네. 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정말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과 뭐 외부적인 소통이나 뭐 그런 뭐 정말 밑단까지 가서는 주식 뭐 리딩방 뭐 이런 역할까지 다 경쟁사와 경쟁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최근에 일어난 뭐 몇 차례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세대가 이제 네. 올드해지면서 네네. 카카오톡이 어떻게 보면 국민 메신저의 그 지위를 네네.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근데 향후 5년간은 좀 힘들지 않나 싶지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